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성령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같이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온 천지 만족하시던 그 말씀이 미성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미사옵니다. 그 온유하시 주음성 나 빌어지 시곰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야훼 예배로 민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그늘 아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와 평안 그리고 치료를 경험하실 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야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우리가 절망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자세로 또 그런 태도로 또 응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딱 세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리가 천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가대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I'm the problem. I'm the problem. 네, 우리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제 말 잘 들리세요?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너무 좋죠. 네. 우리 행복하죠. 네. 우리 저 밑에 내려다 보세요. 저 사막이 보이시죠? 너무 좋죠. 그죠? 사막 보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산 중턱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경치가 아름다웠고. 또 그늘이 있는 이 뽕나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이 여러분 이 뽕나무는요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죠? 뽕나무는 성경적인 의미고 예수님 시대에 이 뽕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어느 나무 있었죠? 뽕나무 있었죠. 그죠?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뽕나무 아래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세요.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예쁜 나무들이 심겨져 있죠. 그죠? 민사모님께서 이 모든 나무들을 다 심고 다 가꾸셨어요. 지금 민사모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민사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 기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민사모님 떠나신 지 한 4개월 됐나요? 그죠? 한 3, 4개월 됐죠? 민사모님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사모님이 다 자리 마련해 주시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큰 따님께서 오셨어요. 자녀분들께서 왔습니다. 오늘 오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oday we have special guest here at this service. Min Samo님 daughter and her grandchildren are here. We welcome you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Min Samo님 made this beautiful garden for us. Later, maybe we can have a time to take a tour outside here, maybe inside here. Min 목사님 is going to show us everything here. We really appreciate that.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옆에 남편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벌으면서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 남편 바라보면서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나룻배 위에서 소크라테스가 베사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철학을 압니까?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압니까? 이 베사공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강 중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급류를 만났습니다. 배가 좌우로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수영을 못했어요.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뱃사공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뱃사공은요 소크라테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영을 못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치 못합니다. 도대체 철학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학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마저 구하지 못하는데 철학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기는요 철학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나치게 걱정한다는,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리잖아요. 한 25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몇 명?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 아름다운 자연 그 들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밤이 되었고 사람들은 배가 고플 것이고 또 그들은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했어요. 여러분, 먹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매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음식 때문에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한 주 내내 걱정하시고. 우리가 2주 전에 회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갈비 먹는 게 어떨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갈비가 참 쉬운 음식인 줄 알았어요. 갈비에다가 샐러드 먹으면 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래서 갈비 먹자고 했더니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고기를 재야 되고 또 뭐 양념해야 되고 아 그렇게 갈비 하나 하는데 만드는데 어려운지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 그럼 우리가 갈비 먹지 말고 우리가 따로 음식을 준비해 가서 먹읍시다 라고 결정 내렸어요. 그런데 다음 월요일날 화요일인가 수건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갈비 먹기로 했어요. 우리 갈비 안 먹기로 했잖아요. 아 근데 우리 갈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가지만 갈비 먹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먹어요. 갈비 먹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갈비를 안 먹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참 먹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먹는 것 때문에 참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먹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이면 항상 먹었어요. 모이면 항상 먹었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고 있어요.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요 영어로 말하면 그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그래요.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 화목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려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 그게 화목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종 화목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과 먹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오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식충이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식충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먹는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만나면요 인사가 밥 먹었니였어요. 밥 먹었니. 저 어렸을 때 교회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아침에 저 보잖아요. 밥 먹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오후에 또 만나면 밥 먹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우리의 인사였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민 목사님 그 연세 되신 분들은요 그때 당시에 먹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죠? 예, 하루에 한 끼 먹지도 못했거든요. 아마 민 목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끼 먹었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두 끼 먹으면 정말 축복이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었니가 인사였다는 것이죠. 보릿고개 있잖아요. 보릿고개. 예, 요즘에 트로트가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진성이 부르는 보릿고개 있잖아요. 저 좋아해요 그 노래. 저 몰랐어요. 근데 그 트로트 옆을 보면서 보릿고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으려고 그래요. 반찬이 막 서너 가지가 있고, 그죠? 아,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요, 먹는 것이 틀려요. 제가 우리 미국 교회에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를 거의 한 14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제가 그분들 집에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쿠키가 나와요. 정말 좋으면 도넛이 나와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미국 사람들. 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앤아웃 버거 가요. 그럼 맥도날드 가요. 우리 장로님 그 BK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버거킹 우리 장로님 정말 좋아하는데, 뭐 밥 먹으러 가자면 항상 BK야. 네, 버거킹이에. 근데 우리 장로님이 미국에 일찍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점심때 그 버거킹에 가서 식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버거킹에 단골이 되신 거예요. 버거킹에서 우리 장로님에게 무슨 선물 줘야 돼요. 그죠? 몇 주마다 우리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진짜 먹는 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그게 문화의 차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서 두 개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오잖아요? 정말 잘 먹어요. 한국 교회 오면요, 반찬이 최소한 서너 가지예요. 막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갖고 반찬을 밥 먹어요. 미국 교회 가잖아요? 그냥 햄버거 하나요. 그냥 도넛 하나요. 그게 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오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요. 야, 나는 정말 스포이됐다. 한국 교회 가면 제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참 스포이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문화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먹는 건 참 중요해요. 그죠? 제자들이 들판에 섰습니다. 5,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걱정은요, 쓸모없는 걱정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질병을,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이적을,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제자들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을 꾸짖지 마세요. 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참 우습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계획을 따라와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심히 걱정하셨어요. 그때 그들에게 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 아이디어는 뭡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구하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천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네,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여요.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음식을 구하게 하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요 이 생각을 만들어냈을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요 예수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요 어느 누구의 아이디어보다, 다른 사람들의 제안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안보다 그들의 지금 만들어낸 이 아이디어가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그들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때론 예수님 없이 먼저 계획을 다 세워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미리 내 스스로 내 계획을 다 짜놓는 거예요. 왁구를 짜놓는다는 거예요. 다 프로젝트를 다 짜놓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거 준비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때론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음식을 구하게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제자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사람들 저 마을로 내려가라. 우리 지금 여기 산촌터 있잖아요. 예수님 사람들 저 마을이 보이는데 저기 내려가가지고 음식 구하게 하세요. That's it. That's it. 그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람들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너네가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예수님 왜 이 말 했을까요? 화났어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화났어요. 너희가 직접 음식을 주어라. 저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화가 났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너가 문제야. 요한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문제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제자들은 상당히 이기적이죠. 그냥 보내요. 예수님 나가서 음식 구하게 해요. 예수님 화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 시작해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문제의 시작은요 오늘 나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먼저 계획 세우지 마세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 계획이 최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모습 버리세요. 이기적인 모습 버리세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자는 그런 태도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 시간에 애슐리 시밋 라빈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애틀란타에서 법정에서 브라이언 니코스라는 사람이 보안관의 총을 뺏어가지고요 네 명의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을 도망쳤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였어요 애슐리가 퇴근하고 아마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브라이언을 만나게 됩니다. 브라이언이 애슐리를 위협했고 그리고 애슐리의 집으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슐리 그 테이프로 꽁꽁 묶이죠. 그리고 그 목욕하는 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애슐리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네? 얼마나 공포를 느낄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애슐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고 자기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브라이언을 자기의 집에 오게 하셨고 자기를 통해서 브라이언을 돕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요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에게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애슐리는요 과거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브라이언에게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어요. 그러면서 약을 많이 복용했죠. 또 이런 그 약을 복용하면서 또 다른 나쁜 약까지 복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을 겪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까지 겪었어요. 그리고 그 편집증이라는 그 질병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호플레스였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애슐리는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인생을 끝내겠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애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브라이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뉘우쳤다고 얘기해요. 브라이언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방금 전에 네 명을 죽였던 브라이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수합니다. 놀라운 일이 브라이언에게 또 애슐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아직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풀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 참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을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산삼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어디서 말씀 전했어요? 산에서 산삼복음을 증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야. 너희들은 들의 풀보다 더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얘기 다 했어요. 제자들 얘기 다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또 들에 계시나요? 또 들판에 있습니다. 이제 5천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야, 입히실 거야, 늘 염려하지 마,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문제예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염려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문제예요. 당신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문제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님 없이 먼저 계획 세우지 마세요. 셋째, 여러분, 이기적이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도우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민 목사님과 우리 또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죠? 그죠? 그죠? 너무 좋죠? 장소 너무 좋죠? 네. 또 우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우리 회원분들, 또 우리 각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고 또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식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재미난 우리 게임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준비하셨죠, 장로님? 네, 그래요. 저 우리 민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야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드린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장래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